들어오세요. 어머. 오, 안녕하세요. 아유.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말을 갖다 할머니라고 하시네. 잘하네, 보니까. 어떤 관계예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마리암. 마리암? 네, 마리암. 네, 마리암 남자친구 홍한섭입니다. 아, 커플 사실이네. 네. 국제 커플. 예. 둘이는 어떻게 만났어? 친구, 제 친구. 네, 친구 집에서 놀다가 자연스럽게 예뻐서 한국에서 제가 대시해서 만나게 됐어요. 네. 저희 금요일에 300일이에요. 이번 주 1년 다니구나. 아. 네. 오늘은 무슨 고민 때문에 오셨어요? 아, 마리암이 맨날 클럽에서 이제 살아서. 예. 클럽 죽순이구나. 예. 직업이야? 클럽에 나가는 게 직업이야? 네. 그것 때문에. 아, 아니요. 아, 저 학생이에요. 아, 학생인데. 네, 학생이야. 그것 때문에 좀 아, 불안해 미치겠어요. 근데 클럽을 그 나이가 좀 어리죠? 아, 네, 저 24살이에요. 24살이면 사실 클럽 갈 나이는 뭐 한참 놀 때잖아요. 한참 놀 때지. 사실 뭐 매일 맨날 놀 때인데. 근데 그것도 그것도 그냥 몇 번 나가면 시들해지던데 그렇게 좋아? 근데 그때 너무 재밌어요. 진짜 맨날 재밌죠. 네. 가도. 근데 사실 그 마리암이 아직까지도. 너무 예뻐서 약간 클럽에 가면 이제 좀 많이 불안하고 그래요. 네. 아, 그래. 이쁜 게 불안하다. 이쁘긴 이쁘네. 네, 그리고 마리암이 클럽 갈 때도 좀 몸매도 좀 예쁜데 드러나게 입기도 노출을, 하고 옷을 노출을 한다고? 야한 옷도 가끔 아, 그렇지. 클럽 갈 때 뭐 그렇게 입겠지. 그럼 뭐 꽁꽁 싸매고 가나? 그렇진 않겠지만 그럼 어느 정도 노출을 시켜? 그래. 그렇게 야한 옷 아닌데요. 아, 진짜 좀 그 찌찌만 가리고 진짜 그 그럼 사진을 보, 일단 보고 사진 있어요? 사진은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합시다. 저건 아닌데? 저거보다 더 야해요. 이 정도면 뭐야? 저건 야해? 저게 뭐가 야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보수적이다. 저건 좀 야해. 저게 뭐가 이게 야해? 야해요? 난 또 얼마나 이거 말해. 아니 이건 우리 노래할 때 맨날 입었어. 옛날에 어릴 때 나는. 아니 이게 아예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실내에서 온 속이 다 비치게 입었다. 근데 내가 보기에 한석 씨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게 강하구나. 되게 개방적이에요. 여보세요?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옷 입고 이러는 것 같다. 저런 걸 야하다 그러면. 근데 요새 한국 사람들도 젊은 애들 저 정도보다 더 야하게 입는 사람 있어. 저랑 같이 가면, 저랑 같이 가면 괜찮은데. 다른 남사친이랑 노는데 좀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남사친이나 여사친이나 양쪽에 다 요새는 젊은 세대들은 다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 정말로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남사친들이 다 클럽에서 만난 사람들이니까. 아, 불안하구나. 그냥 마음이 심리적으로. 네. 예쁘니까. 마리아 못 믿는 게 아니라 약간 클럽 가면 이제 남자들이 대시하고 그러니까 좀 상상만 해도 불안하고 좀 짜증나고 그래. 그럼 이제 우리 마리암 씨는 실제로 그런 클럽 가면 막 남자들이 막 대시하고 그래요? 어때요? 클럽에 있는 남자들이한테 관심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맨날 똑같은 클럽에 가서 거기는 친구 다들 그냥 내 남자친구 있는 거 다 알고? 네, 다 사진 보여주고. 그러니까 내 또 마리암 얘기 들으면 별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어때요? 약간 친구, 남자 사람 친구 만나서 남사친? 네, 뭐 인사할 때 뭐 허그 하는데 남자친구가 되게 그건 안 좋아해요. 아, 아니 우리 정서하고는 안 맞잖아. 저는 같이 있는데 어떤 뭐 모르는 남자애가 앞에 있으면 근데 뛰어가서 이렇게 그래 우리 정서하고는 안 맞아. 기분이 그렇죠, 남자친구는. 허그하는 게 그러면은 이게 어떤 허그인지 우리가 사실 못 봤으니까 이게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인사인지 아니면 정말로 막 어떤 남자친구 오해할 만한. 아유, 무슨 남자친구 오해할 만한 그걸 하겠니?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 어떤 식으로 했는데요? 인사를? 네. 이제 가서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진짜. 근데 애들 하지 않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진짜. 근데 애들 하지 않아? 애들은 하지 않아. 근데 맨날 아니에요. 근데 맨날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지나쳐. 우리는 정서에는 안 맞아. 근데 왜 저기 뭐야 국제적으로 그 저기 프랑스 사람들의 그 정서라는 게 뭘 알면서 그게 기분 나빠요? 그래도 이해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었다. 아유, 이해하는 척 하지 마라. 아, 어떤 사람이 32라냐, 40을 먹었더라도 나이 차이 많다고 해서 무슨 이해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스킨십 하는 게 이해가 근데 가? 근데 프랑스는 허그를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빈지라고 네. 이렇게 하니까, 그 네. 문화니까. 아, 그럼 지 문화에 맞게 프랑스에 가서 해. 프랑스는 안 돼. 미리암 여기 와서 우리 저 이런 애인을 사귀면서 저기 한다면 이 정서에 맞게 그래도 자기가 자제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지금 노는 데만 정신을 팔고 있습니까? 그래. 아니 근데 24살이라는 나이는 한창 클럽을 좋아하는 나이야. 또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그렇잖아. 그거에 대한 또 미련이 남고 항상 왜 우리가 크면서도 거치는 과정이라는 맞아, 게 맞아. 있잖아. 근데 약간 뭐 생활에 지장 갈 정도로 많이 가니까 일주일에 보통 몇 번 가요? 매일 가기도 해요 진짜. 저 옛날에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뭐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가서 일주일에 네 번 가요? 네 일주일에 네 번 가요? 아니 그럼 클럽 가서는 몇 시간씩이나 있는데? 막차 시간에 맞춰서 이제 뭐 첫차 타고 오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놀다 보면 재밌어서 이제 아침 11시까지 있기도 해요. 새벽에 가서 아침 11시까지 있는다고? 나오고 점심 먹고 집에 가기도 하고. 그럼 잠을 언제 자요? 낮까지 놀면? 그 다음날 계속 자는 네. 거예요. 그럼 계속 자고 그 다음에 학교는 또 언제 가 그러면?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 많이 없어가지고 학교 그냥 세 번 코로나 때문에 네. 수업이 없다고? 네 많이 없어요. 아직 다 이제, 온라인이라서 이제 잘 들어둬야 돼. 아무리 24살의 어린 나이라서 클럽을 간다고 그래도 클럽도 그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간다면은 남자친구가 불안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 맞아요. 그건 조금 불균형이야. 클럽이 왜 그렇게 좋아? 마리암은? 한국이랑 프랑스랑 너무 달라서 그리고 저 원래 프랑스에 아예 안 갔었어요. 클럽 없어요 프랑스에?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약간 거기는 남자들이 너무 만지고 만져요 거긴 또? 네네 그런 거 이상한 거 너무 많아서 그냥 안 가요. 근데 한국에서 되게 프랑스 사람들한테 되게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가는구나. 근데 약간 한국 클럽도 그렇게 뭐 안전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맞아, 생각해서 맞아. 클럽이 좀 위험할 수 있어. 거기 좀 예전에 약간 그 영상 통화 하고 있었는데 이제 클럽 앞에서 뭐 계속 싸우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마리암이 통화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20-30분 동안. 그래서 뭐 결국에 이제 전화 끊고 뭐 어디냐고 뭐 연락해서 만나긴 했는데 별일은 아니었고 별일은 아닌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진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고민이에요 진짜. 다른 건 다 좋고 뭐 딱히 뭐 많이 싸우는 거 없어요. 클럽 많이 가서. 그럼 마리암은 남자친구한테 어떤 불만이라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 그동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약간 저 혼자 있는 시간 필요해요. 되게 그렇지. 약간 한국 남자친구랑 프랑스 남자친구랑 너무 달라요. 프랑스에서 남자친구 뭐 두 번, 세 번,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뭐 우리 뭐 정말 매일 같이 있고 에브리데이 같이 있길 원한다. 그래, 혼자 있고 싶대도 안 돼요. 안 된대. 근데 우리도 안 돼. 매일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사실 없어. 약간. 그리고 너무 싫어. 너무 이렇게 집착하네. 잘못하면 집착이라 그런다. 그렇게 그래. 왜 그렇게 결혼한 거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예. 결혼해도 그런 거는. 자 마리암을 서로의 생활을 사랑해서 안정해져요. 그런 거. 아니 근데 나는 언뜻 듣기로 한석 씨가 그 마리암의 휴대폰을 갖다가 슬쩍슬쩍 본다는 얘기를 한번. 예. 자꾸 뭐 저녁마다 이제 친구들한테 문자가 와요. 이제 뭐 클럽에 오늘 오냐? 만약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남사친들한테도 문자 많이 오고 그런 것 때문에. 의심에 한번 가서 이렇게 열어본 그쵸. 거예요? 근데 뭐 없었죠, 내용이? 있긴 있었죠. 있었어? 예. 어떤 게? 약간 뭐 어떤 남자애 있는데 걔가 뭐 금요일에 볼래? 뭐 내 친구들 데려갈게. 너도 네 친구들 데려가. 그게 왜 의심이 없을 수가 있어? 근데 좀 그렇죠. 남자친구 없이 뭐 미팅하는 것도 아니고. 꼭 남자친구랑 뭐 밖에 가야 듣는 것도 아니고. 이쪽이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불안하네. 내가 아니, 뭐 잘 됐으면 좋겠어서 마리암 진짜. 아니 글쎄 물론 자기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네 남자친구 얘기를 종합을 해서 보니까 마리암이만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너무 몸매도 이쁘고 다 이뻐 죽겠는 거야 본인이. 그러면서 그 염려가 더 커지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이 보는 시야가 그렇지만은 않아. 남자친구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는 감안하고 사귀어야 되고 저쪽도 마찬가지야. 저쪽도 내가 이렇게 한국 남자가 좋아서 여기 정서가 좋아서 이렇게 저기 하면 여기에 동화되도록 반반 이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거기까지. 완벽한 타인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그런 대사가 있어. 이렇게 모든 관계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준다. 그래야 원만하다 그러는데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가고 서로 이렇게 많이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이제 믿고 기다려주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자, 하여튼 지금 우리가 한 말 알았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출연하면은 의미 있는 선물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끌러보시고. 집에서 아, 집에서 클럽을 클럽 지기라고. 클럽 너무 좋은데요? 딱 좋네. 한석 씨는 좋잖아. 마리암 보고 너 클럽 갈 바에는 지금 집에 틀어놨으니까 이 빛깔도 좋아할 테니까 집에 와서 같이 놀자 해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 같이 놀면 이야 완전 클럽. 음악만 있으면 뭐 그냥 바로 클럽이네. 오 좋다. 아, 좋다. 아. 한번 저기 평소에 가면 클럽 가면 부르는 노래 한번 해봐. 그래 클럽이다 생각하고 우리 한번 춤 잘 가네. 너무 좋잖아. 저렇게 좋아 놀기 좋아하는데 안 가겠니? 너무 좋잖아. 그래. 너무 좋아하네 진짜. 그 집에다 이거 해줘. 없나? 이거 해야 돼. 쓰고 살아야지. 일단. 왜냐면 해줘. 얼마나 좋아해. 그리고 이뻐. 얼마나 춤추는데 이쁘고 좋아.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래. 손 붙잡아. 오늘 다음부터는 조금 남자친구가 신경 쓰는 거를 좀 덜 하겠다고 약속해줘.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래. 믿어도 될 것 같아. 너무 한국말을 잘한다. 얼만큼. 그리고 이미 TV에 나와서 이제 뭐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남자친구 이미 공표가 됐습니다. 네, TV 다 나와가지고. 조심해. 즐거운 상상.